방탄소년단 B 김태영 사주를 통변합니다. 아, 역시 참 좋은 사주들이에요. 좋은 사주들입니다. 잘못 뭐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B가 어떤 인물인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알려드리고 사주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출생했고 초등학교 때 가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때부터 색소폰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춤도 출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 댄스 학원에 등록해서 개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 지원을 했지만 낙방한 후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방탄 멤버인 지민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연히 이제 친구를 따라서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비공개 오디션에 갔다가 합격해서 연습생으로 발탁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서울로 상경을 했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전학해서 2014년 2월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주얼하고 매력적인 저음대에 서브 보컬을 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낯을 별로 가리지 않고 사계승이 특출나고 좀 엉뚱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주가 편인격인데 편인격들이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사계승이 뛰어난 것은 천간에 비견급자가 있는 사람들이 사계승이 뛰어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을목일주인데 을목이 투관됐습니다. 사주대로 산다니까요, 이게. 좀 미소년 느낌을 주는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낮아서 방탄소년단 보컬 라인에서 중저음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17년에 처음으로 자작곡을 공개했는데, 그룹 멤버인 RM과 함께 작업을 했고, 제목은 내 시, 반응은 호평일색이다 그랬어요. 가사도 예쁘고, 비와 RM의 목소리도 듣기 좋다고 했고 곡 자체도 새벽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누워서 듣기 딱 좋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곡이다고 이렇게 했고 자정에 블로그에 공개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됐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화제를 불러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내에서는 마태형진 막내 정국과 함께 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일본 여성이 뽑은 한국 남자 아이돌 탑 15명 중에서 5위에 되기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위키디피아에서는 옆모습이 특히 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여튼 뭐 괴락적인 프로필은 그렇고, 을해년에 태어나가지고, 을해년 무자월, 을미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뭐 역시 제가 개미 시가 맞을 것이다. 이 사주는 자수로 직접 격을 잡아도 되는데 미토 때문에 포구수하고 있기 때문에 격을 잡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또 이제 예술성 이런 거는 또 인성에서 나오거든요. 인성에 나오기 때문에 개미 시가 거의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 시 못 봤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요. 격도 강하고 그리고 용신도 강해요. 그래서 일간과 격과 용신이 다 강하면 제가 한가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가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인격 이 사주는 이제 격이 뭐냐 자수의 본기가 투관도 올라가지고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드니까 그럼 용신이 뭘 찾느냐? 용신 편인격이 성격되려면 이 일곱 가지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방시혁 대표도 빅히터 방시혁 대표도 편인격에 들어갑니다. 편인격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편인격 중에 가장 정관을 용신하면 간인상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주로 봐줬고 지금 그 방탄소년 중에서도 간인상전 사주가 있죠. 지금 누군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 인성격은 어찌됐든
이 비경급세를 용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보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인성이라는 격을 비경급제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재성인데, 재성을 비경급제가 제거인으로, 제거인을 하는 것을 비경급제가 재성을 흑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격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성격에서는 비급을 용신하는 사주가 가장 더 낫다. 왜냐면, 울로에서 깨질 일이 없어요. 울로에서. 정관을 용신하다 보면, 운에서 조금 깨질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비경급제를 용신하면은, 울로에서 깨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인격의 특성과 용신의 특성. 여기 이제 을목이 용신이거든요, 이게. 을목 용신입니다. 자, 편인격의 특성, 예술성이 뛰어나고, 머리 좋고,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또 편인의 특성은 또 이렇게 합리성, 그 남을 아우르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사차원적인 생각도 많이 해요. 좀 특출난 생각, 이게 상관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하리,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남을 감싸주고 이런 면도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리고 예술적 재능, 남을 가르치는 재능 이런 것도 다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비견급제가 있는 사람, 특히 비견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비견이 천간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비견은 내 친구 동료잖아요. 동료이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사주도 역시 비경급제가 용신이면서도 또한 그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을목이, 자, 을목이, 자, 미토 두 군데 통원하고 해수에 통원했어요. 그래서 을목이 강하다. 을목이 미토에 통원할 때 아주 강력하게 통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격인 개수는 자수 해수 정말하지만 자기 근록에도 통근하고 자기 장생지에도 통근하는,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신 역시 일간하고 같기 때문에 을목이 미토, 해수, 미토 두 군데 통근하고 해수 통근하기 때문에 결국 일간, 격, 용신이 아주 힘있게 만들어진 그런 탄탄한 사주이기 때문에 역시 부귀할 수 있는 자질을 아주 사주에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사생활은 이 사주는 일지궁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자미 원진사를 만들고 들어왔어요. 부부 사이에서 원진사는 일지궁 중심. 원진사는 일지궁이 아닌 다른 곳에 원진사를 만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일지궁을 중심으로 원진사를 만드는 이런 경우는 부부관계가 썩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진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싸우는 거거든요. 원진은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해. 근데 막상 둘이 같이 몇 시간 있으면 딱 싸우게 돼요. 그런 게 토닥토닥 한다 그럴까? 그런 게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재성은 보자. 을미일주니까 뭐 진사공망인데, 지금 이 정재가 공망받았어요. 정재가 공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사주에서 정재공망 있는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높은데, 이 사주는 공망에다가 잠이 원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부관계는, 사생활적인 부부관계는 좀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 뭐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알고 들어가면, 그래서 좀 원만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많이 이해하고 좀 상대를 인정해 주려고 하다 보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싸우고 이와 같이 이별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비경급제가 용신이 되는 그와 같은 사주로 짜임새가 아주 잘 짜져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울로를 한번 볼게요. 울로를 한번 보다 보면, 자, 이 사주에서는 이게 식신이고, 이게 상간이거든요. 아, 인성직에서는 재성이 있는, 식상과 재가 둘 다 나타나면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사주는 이제 운에서 식상이 나타나고 재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누가 정리를 해줬냐? 이 용신이 정리를 해줬어요. 을목이 무토를 이와 같이 극을 함으로써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가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술대운에 들어왔네요. 술대운에 들어와서 자수를 극하지만 이와 같이 투간이 되어버리면 극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이제 술미 형사를 만들겠죠? 술미 형살. 자, 술미 형사를 만드는데 이 형사를 작용 안 한다. 이유는 뭐냐? 술미 형사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금이 강해야 작용하는데 이 사주는 금이 아예 없어요. 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형사를 작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을, 을류대운, 갑신대운은 이때가 용신운이에요. 그 용신이 와서 일간이 더 강해지면서 같은 비경급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아주 좋은 운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미대운, 임오대운도 이때는 인성이 강해지니까, 격이 강해지니까 역시 좋은 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지로 유금 들어오면 금생수, 유금신, 신금 이런 거는 금생수 해줘가지고 이 수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용신, 격이 더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좋은 운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미는, 아, 이사주에서 한 가지 빠지네. 이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조후가 필요합니다. 조후. 자, 을목이 자월이면 추울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수, 불능, 생목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자, 겨울물은 이 얼음이거든요. 얼음은 불가능하다. 뭐, 수생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얼음물이 녹여줘야 되는, 누가 녹여주느냐? 이 미토가 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토가. 그래서 이 시기가, 이 미사주는 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운에서는 또 조가 조용신이 더 들어와요. 이 사주에, 여기서도 조용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운에서, 물로에서 흐름을 보면 조용신이 맞춰주고 들어온다. 천간으로 들어오고 지지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주 원국에서도 이와 같이 따뜻한 미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가 시급한 건 아니지만 조를 고려해야 되는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경자년으로 보면, 자, 경자년에 보면 이게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정관 운에 들어왔어. 정관이. 그래서 이 금년은 또 더더욱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정관이 들어오면서 뭐가 되느냐? 예. 관인상전을 이룬다. 관인상전. 자,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관인상전, 뭐, 목화통명, 뭐, 이런 별호를 붙이나, 상간폐인, 이런 별호로 붙였던 그런 사주들은 좋은 사주예요. 운에서 이와 같이 만들고 올 때도 역시 좋은 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계수에 자기 권력이 들어오니까 격이 힘을 받고 또 정관이 들어옴으로써 명예가 올라간다. 명예. 옛날 같으면 벼슬이죠. 옛날 같으면 벼슬이 올라가, 진급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와 같이 명예가, 내 명예가, 정관이라는 것은 명예를 의미하는데 명예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뭐 최고의 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역시 울로에서 이미 다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성격에서는 이 재성이 기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만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주입니다. 사실은 을목이 무토를 극을 안 해도 무토와 개수와의 관계는
서로의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토가 개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절묘하다. 을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을목이 관살에 의해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날려도, 결국은 정재가 편인을 공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사주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게 이중장치가 다 돼 있더라. 용신을 또 보호하는 용신이 또 있고, 이와 같이 격이 높은 사주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또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귀 김태형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